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어떻게 선거 다 하셨습니까? 11월 8일 2022년도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는 끝났고 연방의회에는 연방하원이 다수당은 공화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중에 170명의 공화당, 새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지난 선거에서 부정선거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연방의회에 공화당으로서 170명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상원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50대 50 팽팽한 상원에서 당연직 의장인 부통령에 의해서 민주당이 딱 한 석 많은 그래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상원을 이끌게 되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금 48대 49 그리고 나머지 3석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번 상원도 다수당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애초에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과 여러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집권당이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필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이 공화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하원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회와 함께 미국을 이끌어가야 될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앞으로 2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70명에 달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결의 양상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계속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2008년도 미국의 금융대란 때 퍼부었던 양적 완화라는 그 후유증과 함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했던 여러 재정들을 다시 정부가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주를 다니면서 트럼프주의자로 공화당의 후보를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압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 후보의 공화당으로 당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선거가 그렇게 크게 심하게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 국정난맥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뉴욕과 뉴저지의 상황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앤디 김 의원 3선에 무난히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갈수록 더 많은 표 차이로 그 지역에 압도적으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정치인이고 이번 제 3번째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서 당내에서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 나섰던 나머지 3명의 한국계 연방의원들도 아마 무사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리라. 그래서 다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들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국 한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팰리세즈 파크의 한인과 한인의 대결로 보였던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폴 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만 하더라도 이번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란 김 후보가 6선에 성공을 하였고
또 맨하탄, 로우 맨하탄 지역의 그레이스 리 후보가 이번 주 하원, 뉴욕주 하원 의원에 당당히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에서 주 하원 의원이 한국계가 두 명이 되었고, 또 시의회 역시 두 명의 우리 한국계 시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미주 하인들 속에서 이 동부 지역에 특히 뉴욕을 기반하는 데서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되돌아본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진짜 이 민주당, 공화당 진짜 아주 격전으로서 서로 선거 이후에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선거의 룰을 놓고 서로 룰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룰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과거에 왕국에서 왕국의 분열과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왕이 계승전에서 정당성을 잃어버리면서 그것에 대한 도전이 나타났을 때 왕국이 분열이 됐는데,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방식으로 지도자들을 뽑는데 이 선거 자체 룰에 대한 것들의 문제제기라고 그 룰에 도전을 하게 될 경우 이 민주주의 사회가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난 선거에서 있었는데 이번 선거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불상사는 없었고, 미국의 시민들이 그만큼 차분하게 이번 선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한인 밀집 지역을 보면 란김 후보가 6선에 도전을 했지만 3%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지사 선거는 오히려 3%로 공화당이 밀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플러싱 지역은 이 저임금,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라든지 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많은데, 민주당의 취해왔던 저소득층과 메디케이드를 위한 여러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공화당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민주당이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살고 있는 나소 카운티, 이런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이번에 당선된 연방 하원의원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불복하면서 의회 점거에 가담했던 공화당계 인물이 이번에 연방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소 지역과 그 다음에 이 퀸즈 일부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앞으로 기초가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서 어디에 가서 어떤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유권자 등록을 유지하려면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주소 변경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주소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유권자 등록 용지에 새로운 주소를 넣어서 주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내에서 이사를 한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내가 다른 곳에서 투표를 하다고 왔는데 주소 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affidavit ballot으로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서 투표인데, 그것으로 하게 될 경우 이후에 유권자 등록 주소지를 바꿔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선관위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장에 갔었는데 부재자 투표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또 투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뉴욕시의 이런 그 선관위 행정들이 사실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 다 저희 시민참여센터와 같은 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선관위와 회의를 할 때 그것을 제기할 수 있게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번에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가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장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우는 저희들한테 꼭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우려했던 만큼의 미국의 어떤 극단적인 분열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교묘하게 어느 한 당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수당 지위를 점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어떤 법안도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한인사회 갖고 있는 다카 주리머들 그리고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의회에서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이 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는 또 우리 서류 미비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 1000만이 넘는 서류 미비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이들이 합법화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있다면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어떤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병원 가는 것을 꺼리게 될 경우 그 질병이 삽시간에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1000만이 넘는 서류 미비자들이 반드시 합법화되어서 제도권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 유권자들 중에서 20대 가장 인구가 많은 20대 젊은 층들이 유권자 등록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해야지 우리 커뮤니티에 가장 큰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게끔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노력이 달려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있거나 이제 직장 초년생으로 사는데 급급한 이들에게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유권자 등록이 기본이고 투표 참여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디에도 걸쳐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활동들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20대가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음모론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또 극단주의 선동을 하는 SNS를 통해서 누구를 찍으라, 누구를 찍지 말라, 누구를 찍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또 지지를 받고 또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미디어들, 공개적인 합법화된 미디어들의 내용들을 잘 훑어보고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입니다. 근거 없이 떠돌고 있는 SNS에 카톡이나 위챗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불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도에 뉴욕시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내년도에 주의회 선거가 있고 곳에 따라서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들이 또 계속 있고 또 카운티 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1월은 선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에 6월에
또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예비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유효지는 정당이 없는 경우 내가 원하는 당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될 경우 그 정당에 가입이 되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은 처음부터 정당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는 올해 본선거 이전에 정당 변경을 했어야만 내년도 새로운 정당으로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상시적으로 우리가 유권자의 유권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사를 했으면 주소 변경을 해야 되고 내가 정당 변경을 하려면 미리미리 정당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뉴욕의 경우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우편투표, 뉴욕의 앱센티 발렛이라고 하는 부재자 투표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유권자 등록과 투표하는 방법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권자 등록률이 아직도 우리 한인들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가 뉴욕은 80% 이상, 뉴저지는 90% 이상의 유권자 등록률을 보이고 있지만 한인 커뮤니티는 아직도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소수계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많이 하고 미국 사회에 그런 의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할 수 없고 인정해야 될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끔 만드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고 바로 그런 힘의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전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전체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인정받는 커뮤니티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큰 커뮤니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유권자 등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꼭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내년도 선거에 시의원 선거 아주 격렬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뉴저지 주 하원 상원 선거도 격렬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투표에 임할 수 있게끔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